이승기 운세를 좀볼 거예요, 제가. 결혼한다 그래요? 제가 왜이 사람 걸 읽냐? 그,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형구? 하여간 이홍헌? 다 주가 조작한 그 검찰 쪽하고 김견밀이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르고 좋은 사람이 그런 여자의 딸과 결혼을 하는지 저는 딱 듣는 순간 이 결혼은 별로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안 좋게 나왔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둘은 지금 끔찍하게 좋지만 이게 끝나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끝나요, 이 결혼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길어야 3년이에요. 길어야 3년. 과연 3년이나 갈수 있을까? 너무 아깝네요. 이거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 제가 해진다 그랬죠. 예. 얼마 못 가요. 성공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이 그 견밀이 남편 같아요. 욕을 말도 못하게 먹고, 그리고 제가 느낄 때 고집을 세우고 자기 뜻하는 대로 막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사랑에 빠지면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성은 이성대로 따로 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이성이 없어져요. 그냥 감성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돈에 엄청 엮여서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이승기를 꼼짝을 못하게 자기네 손 안에 넣으려고 할 거예요. 벌써 넣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승기가 워낙 스캔들도 없고 착하니까 얼른 낚아챈 거예요, 견밀이가. 딸 시켜서. 최은순하고 견밀이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남의 주가 조작해서 남의 피눈물, 남의 목숨을 팔아서 목숨을 짓밟고 올라선 대가로 받은 돈. 그런 것으로 자기네는 잘 살고 잘 먹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자기가 첫 결혼에 그렇게 얻어맞고 고생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나쁜 업보가 또 생겼어요, 그 사람은. 뉘우치지를 않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더큰 벌을 받게 되겠죠. 사람들은 지금 당장 벗어나면 다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일이 좀 벌어져요. 큰일이 벌어지고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속았다는 것을 느끼고 별거로 들어갈 거예요. 이건 얼마 걸리지가 않는 시간이에요. 결혼이나 할수 있을까? 과연? 글쎄.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고, 파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 글쎄. 너무 불안해요. 사람 결혼할 수 있을까? 이건 견밀이 같아요. 견밀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 대장금으로 붕 뜨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결혼을 하기는 할까, 이게 과연? 사고 생겨요. 사고 생기고, 사고 때문에 몸도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입원? 입원은 모르겠고, 하여간 좀 고민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좀 뭔가를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잘 될지, 그리고 이사도 해요. 이사도 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 때문에 문제가 또 생겨요. 이 여자 때문에. 이게 그 이, 뭐, 이름이 이다해? 이다빈? 그 견미리 딸들 둘다 보통 내기들 아니에요. 별로 좋게 생기지 않았어요. 왜 이승기 같이 아까운 청년이 그런 여자들하고 엮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주가 조작한 사람들한테 걸려서 피해를 봐놓고 더큰 설설 끓는 기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우. 그리고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금방 권태기가 와요. 여자가 싫어서라기보다도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권태기가 와요. 돈 문제도 굉장히 커지고, 또 사건이 터져나와요. 터져나오고, 아마도 이 사람이 이기는 것은 그 수소소속사하고의 문제는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예순호를 보고 마칠게요. 이번에는 견미리 리딩이에요. 이홍현이라는 자가 남편인데, 견미리 거를 먼저 볼게요. 어떻게 될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중범죄예요. 이건 누구예요? 김명신이에요. 이 여자가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주가 조작범들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여자 나오는 거 봐요. 이게 딸이에요. 제가 볼 때, 이승기가 결혼하는 애가 얘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아주 질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 둘 큰딸인가 보다. 사람들 다 나오는 거 봐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앞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1, 2, 3, 4 반이 콜카스가 나오면 리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엄청난 비난 받게 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좀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나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남자는, 이 여자 남편은 옛날부터 주가 조작에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벗어난 것을 보면 검사들과 끈이 닿아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한동훈의 장인, 이홍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형구하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쓸어서 청소를 다 해야 돼요. 남들의 피와 눈물을, 목숨을 디디고 올라서서 우리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이런 벌러지 같은 것들, 구더기들, 단세포 동물들. 이거는 이다해 리딩이에요. 한 번씩만 읽는 거예요. 이게 이승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승기 니카드가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
돈을 누구로부터 받게 돼요? 큰 돈을 받게 되고, 지금 현재로는, 이건 삼각관계인데. 이건 삼각관계예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승기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다고 느껴져요. 이게 아마도 제3의 남자가 아닐까. 이승기는 아니에요. 이승기는 아마 제가 느낄 때킹 오브 컵스일 거예요. 그리고 권태기를, 어쩌면은 권태기를 느껴서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바람 피는 건 나왔어요. 카드가 바람 피는 카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너 비밀 밝힌다 이러고 막 블랙메일 하나? 힘든 일이 좀 생겨, 이 남자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보기 좋은 떡이에요, 이승기는. 그래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난 너무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딸이 그렇게까지 나쁠까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나쁜 엄마로부터 뭘 배우겠어요? 최은순이한테 김명신이 배운 게 남자들 꼬시는 것밖에 더 배웠나요? 그리고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 남자들은 자고로 이용수단. 내가 저기저기까지 건너가는데 징검다리 돌, 깔아놓은 돌. 그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얘들도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주가 조작하는 양아버지, 주가 조작 같이 하는 엄마, 남의 눈물과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것으로, 그것의 대가로 우리가 잘 산다? 업이 크게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돈을 줘요. 돈을 주든지 지가 돈을 줘야 되든지. 그리고 해외로 이것들이 여행 가나 봐요. 해외로 여행 가고, 결혼 생활이 성공적으로 유지될까를 볼게요. 자기만 좋은 결혼이에요, 자기만. 이용해 먹고, 이승기 이용하는 카드 또 나왔어요. 자기 가족들 하고만 좋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해외여행 가나 봐요. 뭐그 여자랑 이승기랑 가겠죠. 결혼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 다른 남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승기 아니라고 느껴져요. 이게 이승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킹 오브 컵스라 그랬죠, 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두 남자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나오기도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두 남자 있어요. 이 여자, 딴 남자 또 있어요. 제가 느낄 때. 드러나요. 제가 비밀 탄론하고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다른 남자에 대한 스캔들이 터져 나오든지, 두 남자를 사이에 놓고, 한쪽은 약간의 비즈니스, 약간 그런 쪽이 아닐까, 약간.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엮여진 남자인가? 그리고 미래는 불투명해요. 자기네 가족으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승기를. 가족을 이루는 걸 되게 원해요, 이승기랑. 그런데 해외는 가긴 가네요. 그리고 몰래 못된 짓도 해요. 그 뭔지는 저도 몰라요. 못된 짓도 하고.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